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들의 일자리 찾기란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중랑구의 여성 공동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까지 살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여성 공동일터가 마련됐습니다. 이름하여 망우 행복 키움 공동일터. 전업주부와 은퇴자를 비롯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옷감을 손질하고 라벨을 만들고 함께 일하며 얻는 보람에 쏠쏠한 수입까지 더해져 만족감은 배가 됩니다. 공동으로 하니까 서로 그냥 친목도 되고 사회적 협동심이 생기니까 협동생이고 같이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또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고. 지역 내 여성 공공 일자리 창출과 봉제업체의 경영난을 동시에 해소할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행복키움 공동일터. 올해 초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마을공방 육성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문을 열게 됐습니다. 중랑패션 봉제협동조합과의 협력을 통해 봉제 관련 일감도 확보했습니다. 참여 대상은 구민으로 여성 누구나 가능하고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희망 시간에 근무가 가능합니다. 수입은 일감에 따라 개인별 성과만큼 받게 됩니다. 행복하게 희망을 갖고 또 여기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희망과 행복을 키워나가는 그런 공간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이곳에 이어 면목동 지역에도 여성 공동 일터를 마련할 계획인 중랑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 행복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CNN 뉴스 김동훈입니다.